나 이거 어머머머머. 방금 제가 역지점과 여기에다가 걸어놨던 거, 안 껐잖아요. 이거 계속 포지션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익절을 했어. 익절을 했는데, 익절이 돼 있는데도 아까 걸어놓은 역지점이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 익절까지 찍고 익절한 다음에 내가 손절 걸어놓은 데까지 가버리면 시장가로 롱이 사지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역지정이 안 걸려요. 근데 내가 포지션을 잡았어. 지금 6367에 내가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 그런 다음에 6380원으로 해놓게. 6385원. 6385로 해놓자. 그리고 1원만 익절하자. 이렇게 해서 역지정가를 85.5에다가 역지정을 걸어놓고 얘를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 팔자. 여기에서 손절. 자, 여기에서 팔게요. 여기서 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됐어. 그리고 역지정을 좀 내릴게. 내릴게. 자, 내렸어. 이게 얘가 발동이 얘가 종료가 되려면 이게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방금 포지션이 이미 이제 내가 익절이 됐어.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포지션이 종료가 돼 있는데 역지정 시장가가 이미 걸려 있잖아요. 아, 이게 닿는 순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늘 궁금했어요. 오케이. 일단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정 시장가에서 이 발동 시 종료 체크를 하게 되면, 발동 시 종료를 체크하게 되면, 내가 익절한 다음에 역지정가를 터치를 하면, 터치하는 순간 종료가 되는 거네요.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세요.